왔습니다. 부모님이 너무네. 오늘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모님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부모님들 무대 위로 나와주십시오. 또 매력적인 부모님들 오늘 나오셨는데요.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어머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 있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드님 자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유, 우리 아들은요. 네? 참 인물이 좋아요. 아, 그래요? 저기 그 가수 그 친구들 닮았어. 누구? 방탄소년단? 예, 예. 예. 거기에 보니까 부. 비, 비, 비. 예, 예, 예. 그 친구랑 엄마! 닮았어. 엄마! 엄마! 시켜! 시켜! 너 왜 나왔어, 시켜! 들어가, 시켜! 엄마! 나 엽기떡볶이 약간 중간 매운맛 사먹게 돈 좀 줘. 뭐? 엽기떡볶이 약간 중간 매운맛 사먹게 돈 좀 주라고. 거기에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살짝 올리면은 엄청나게 맛있어. 모짜렐라? 이 모짜렐라 치즈 들어가 들어가. 맨날 그렇게 매운 거만 쳐먹으니까 화장실 가서 똥만 싸먹어. 엄마 나 똥구멍이 빠개진 것 같아. 들어가. 뭘 들어가. 엄마 혹시 내 방에 있는 트램플린 방방 그거 혹시 올라간 적 있어? 엄마 무릎이 아파가지고 잠깐 올라가서 좀 뛰어 내려왔어. 왜? 엄마 아까워.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잠깐만 봐봐. 아니 엄마 가만히 있어봐. 아니 엄마 가만히 있어봐. 봐봐. 이게 원래 올라간 게 아니야. 이게 아무래도 뛰어 붙이가 아니야. 아 엄마 이거 혹시 여름에 고기 잡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엄마 거기서 고기 뭐라고. 엄마 엄마 고기 좀 뭐라고. 엄마 시켜. 뭐 시켜. 너를 왜 쳐들고 시켜. 너 이거 못 때릴 줄 알았어? 이 시기야! 어? 안 맞을 줄 알고 이걸 댔는데 그 위로 때리네. 이 시기야, 너 동생 보기 너도 부끄럽지 않아, 이 시기야? 뭐? 어? 너 동생 봐라. 애들 얼마나 헌칠하고 괜찮니? 뭐? 보고 배워. 뭘 보고 배워? 이 시기야, 너. 야! 어머! 야! 상준아! 야! 어! 여기 떡볶이 시켰어! 그 소세지 주관했다! 아, 엄마가 안 시켰어, 엄마가! 아니, 들어가, 엄마. 들어가, 들어가! 왜? 왜? 들어가! 아, 내가 못 나오게! 아니, 어머니, 저기 형보다 나은 동생인가봐요. 아니야. 아, 엄마가 지금 니네 집 장가 보내려고 나와서 이러고 있는데, 이러면 누가 좋아해, 이 시키더라! 엄마 걱정 마. 형하고 나하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인피니트. 그 똑같이 할 줄 알아. 오. 인피니티! 오. 인피니트! 인피니티! 트! 트나! 우리가 엄마한테 화음 한번 보자. 좀. 인피니트!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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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려야 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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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 엄마 왜 나만대로 얘도 있는데! 바꿔, 야, 너 자리 바꿔. 아, 자리를 바꿔, 시키들. 아니, 이게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시켜, 시켜. 니가 무시네, 시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그냥 아주 그냥 솔직히 들어가. 네 방으로 가. 들어가. 나와, 야, 나와. 당신은, 야, 당신은 야, 내가 아주 그냥 원인데. 어머,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어머, 미안. 어머,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어머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밝게 사는 이번 완매 엄마 김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어머니도 아드님이 계시네요. 어떤 아드님이죠? 네. 우리 아들은요. 네. 약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야. 현재 훌륭한 약사로 활동 중입니다. 그러시구나. 바로 그것은 예. 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요. 아, 어머니도 약사셨어요? 저도 약과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네, 2012년부터 가짜 정력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함께 사기를 치고 있는 제 동료가 같이 왔어요. 어, 누구예요? 미정! 미정씨! 아이고, 이거 아주 그냥. 미정이 제가 입담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약을 판매하고요. 저는 옆에서 다친 지갑이 열릴 수 있도록 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쇼를 보여줬어요? 예. 어떤 쇼죠? 제가 한번 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머나, 어머나! 뭐야, 어머나, 어머네! 오! 어머! 이야! 빨리 앉아서 뭐 약 얼마나 팔았어? 오늘 합이 드럽게 안 맞네요, 제가. 너무 힘들다. 아니, 근데 사회자 선생님. 예, 예, 예. 아니, 이
자기 아줌마는 이단 춤을 추면서 표정을 막 섹시한 척. 어머 자기 이제 양심도 없다. 아줌마는 공복이 없죠? 어머 세상, 어머 잠깐 여기 뒤에 잠깐 같이 갈 수 있을까? 왜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좀 부셔버리게. 닫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굉장히 얌전해 보이시는 우리 아버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버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 가진 아빠 3번 황재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네. 누가 봐도 딸 바보신 것 같은데 어떤 따님이세요? 저희 딸이 참 그 어른을 공경을 잘하고 오. 정말 싹싹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적적할까봐 요가 학원을 끊어줬는데 이야. 이게 좀 트라이앵글 동작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동작까지도 제가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동작인데 그거? 네, 그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머머머머머. 제 발을 좀 잡아주시겠어요? 아,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예, 예, 예. 트라이앵글 동작인데 아, 예, 배우신 지 얼마 안 돼서 네. 어, 벽이 없으니까 이거 원래 네, 벽을 잡고 일어나야 돼요. 이 동작을 아버님께서 직접 하시는 네.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반듯하게 될 때까지 어, 이렇게요. 됐어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저 혼자 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아유, 저, 죄송합니다. 아유, 저 안경 좀 잠깐 닦겠습니다. 예, 예, 예. 안경에 알이 없으세요, 아버님. 이렇게 굉장히 오늘도 매력적인 부모님들 나오셨는데요. 이 부모님들에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나 혹은 사위분이 부모님들 보는 앞에서 힘든 집안일을 우리 자녀분들에게 시킨다면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며느리도 우리 자식이잖아요. 예뻐해줘야지요. 아, 그렇죠. 누가 예. 하든 뭐가 문제예요. 아, 서로 말씀, 나눠서 예. 하면 됩니다.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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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잘못했는지 봐봐. 봐봐. 어? 아, 진짜 봐봐. 내가 형아랑 롯데리아에 갔어. 그래서 불고기 버거 세트 시켰는데 그냥 감자를 먹재. 난 양념 감자가 먹고 싶은데. 야, 막말로 네가 그러면 그거 흔들 거야? 아니, 이게 너 흔들지도 않을 거잖아. 근데 왜 네가 양념 감자를 먹냐고. 아니, 내가 왜 흔들어? 네가 흔들어야지. 네가 또 반말, 형한테 또 반말하는 거 봐, 형한테. 그때요? 네가 지금 얘들아, 형한테 반말을 했잖아. 어떻게 지금 싸우지 마, 시키더라. 뭘 싸우고 나쁘다, 소 똑같은 것들끼리. 니들은 똑같애. 시키더라. 자기가 나놓고 왜 이렇게 웃어? 야,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냐? 시키더라, 똑같애, 똑같애. 아주 둘이 하는 집 보면 더럽게도 안 씻어요. 씻으라고 화장실에 쳐놓으면 한 시기는 들어가서 우통 깎고 사진으로 이러고 잡아줬고 한 시기는 샴푸를 머리 묻히고 빰빠바바빰 이러고 잡아줬고 나이값 좀 이 시키더라 둘이 합쳐 90살이 넘는 것들이 이 시키더라 들어가 들어가 막 떨지마 들어가 들어가 엄마 양념감 엄마 왜? 와 여기 밑에 봐봐 야 상준아 여기 밑에 봐봐 와 야 여기 봐봐 뭐야? 어, 내려가 내가 아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버님 대답 안 들을 수가 아, 없죠. 예. 예. 딸이 이제 외동딸 하나다 보니까 예, 예, 예. 제가 또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집안 살림을 전부 다 제가 했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근데 또 이제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몸도 많이 이제 허약해지고 아유, 그렇죠. 정신을 깜빡깜빡해요. 아. 오늘도 나오는데 이렇게 막 신발을 짝지기를 신고 나와서 아유. 지금 다시 갈아 신고 온 거고. 아유. 보니까는 여기 주머니에 어머. 이게 리모컨이 있더라고. 아유, 리모컨도 갖고 왔고 오늘 멜빵을 메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못 메가지고 제가 이렇게 팬티를 맸어요. 널 좋아해. 아버님 그만 좀 하세요 좀. 사람들 보잖아요. 아버님이 계속 이러시면 누가 좋아해요 아버님을?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아니, 추억이 됐다. 아니 또 그랬다고 또 바로 또 이렇게 삐지시면 어떡해요 아버님. 예, 아니 죄송합니다. 예, 물 한 잔 드시고 예, 정신 좀 차리시고 아버님 좀 내리시고 예. 혹시 오늘 오신 여성분 중에서 이런 아버님 같은 분이 혹시 이상형이다 하시는 분 여성분 계십니까? 오, 더러 있으시네요 이렇게.